반중 독립 성향의 라이칭 더 신임 타이완 총통의 취임식이 오늘 오전 타이베이에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견제 속에 수교국 숫자는 반토막 났고 여소야대 의회에선 육탄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의장석을 지키려는 국민당과 의사 진행을 막으려는 민진당 의원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몇몇 여당 의원이 인간벽을 밟고 넘어가긴 했지만 곧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아예 전투물을 쓰고 등원한 야당 의원. 멱살 잡이를 넘어 손찌검까지 오갑니다. 타이완 의회가 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집권당 의원이 법안을 가로채 럭비 선수처럼 야당 의원들을 제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섯 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활극 끝에 표결은 총통 취임식 직후인 21일로 미뤄졌습니다. 如果民进党试图阻挡表决的发生的话，我相信这种事情会一再发生。所以，我们 여소야대 전국 속 라이칭 더 신임 총통의 소신인 반중 독립을 취임사에 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집요한 외교전 탓에 8년 전 차이잉원 취임 때 22개국이던 수교국은 12곳으로 줄었습니다. 8개 수교국 정상을 비롯해 51개국에서 508명이 취임식에 참석한다지만 예전만 못한 형편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세 안정을 원하는 미국도 타이완 독립 노선에 힘을 실어줄 때가 못 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중국 역시 대규모 무력 시위로 역효과를 내기보단 민진당의 고립과 타이완 내분을 노리는 표적 공세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